쾌락하면 흔히 쾌락, 성취 음란한 단어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쾌락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쾌락. 쾌락입니다. 쾌락.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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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음란한 단어 같아요. 왜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기분 좋고. 기분 좋고. 노는 거? 제가 생각하는 쾌락은 먹고, 먹고, 자고, 자고 이런 쾌락과 그리고 또 뭔가 어떤 성취.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쾌락하면 떠오르는 게 즐겁게 즐기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순식간이잖아요. 네, 순간적인 쾌락. 그렇죠. 네. 음악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혹시 팡팡 밴드 아세요? 몰라요. 그 밴드는 처음 듣는데. 혹시 팡팡 밴드? 제 밴드. 네. 아, 밴드를 하셨구나. 네, 밴드였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음악 이야기했냐면 BTS, NCT 아세요? 네. 아, 너무 잘 알죠. NCT. 그분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일종의 쾌락일 수 있잖아요. 오. 혹시 BTS 음악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최근에 퍼미션 투 댄스 정말 좋아했어요. 그렇죠. 아, 춤도 잘 추실 것 같아요. 네, 저 그거 커버했는데. 아, 진짜요? 영상 꼭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 네. 아, 초대가 아니라. 아, 구독하시고 보면 아니, 되세요. 같이 좀 뭐 해보려 했더니 역시 거리 두기가 확실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은 딱 아티스트를 떠올리는 순간 생각도 나고 가슴이 이렇게 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에피쿠로스는 먹는 거나 이런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이야기했던 남자예요.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어떻게 생긴 건 쾌락과 전혀 멀게 생겼죠? 네. 눈에 초점이 없어. 힘들어. 이 에피쿠로스는 알렉산드로스가 도시 국가를 통일했던 마케도니아 헬레니즘 시대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전쟁통이니까 다 막 죽잖아요. 먹고 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던 시절에 어떻게 하면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누구? 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요? 비슷해가지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 자,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외우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이 헬레니즘 시대 때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이야기 전에 육체적 쾌락 이야기했던 학자도 있긴 있어요. 이름이 참 옛날 사람도 어려워. 아리스티포스라고. 아리스티포스. 네, 이름이 어렵죠. 네. 그리스 로마시나 나오실 것 같아요. 아리스티포스가 육체적 쾌락 즐기자! 육체적 쾌락을 즐길 바가 없으면 죽어라. 어? 극단적이죠. 사람들이 이제 야, 쾌락 즐길 거 없으면 죽어! 죽어!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부터 죽어라. 네? 너부터 죽어라 하니까 죽었어요. 왜? 자살을 화끈하게 활활 타오르는 분화구에 본인의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왜? 분화구에 몸을 던집니다. 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저런 건 아니다. 진정한 쾌락의 의미는 무엇일까? 진짜 쾌락이 무엇일까? 에피쿠로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절이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네.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계속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일도 아니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도 아니며 물고기를 마음껏 먹거나 풍성한 식탁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선택과 깊이의 동기를 발견하고 공허한 추측들을 몰아내면서 멀쩡한 정신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면 어느 경우에 마음의 불안이 있고 몸의 고통을 겪게 될까? 육체적 쾌락은 추구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게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걸 다섯 글자로 쾌락의 역설. 아, 그렇죠. 이게 쾌락의 역설이에요.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그런 것 같아요. 맛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저도 맛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요. 맛집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찾아가 보면 네. 사람 생각이 어떠냐면 이 집이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찾아가서 기다리고 이게 진짜 맛있을까? 맛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요. 저도 그래요, 약간.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누구 초대해서 가면 더 그래. 막 표정 살피게 되고. 그렇잖아요. 음식이 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에피쿠로스는 원래 평생 빵 한 조각에 물 한 모금만 먹고 살았거든요. 빵 이렇게요? 네.
왜 그랬냐면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같은 정도로 배고픔이 해결이 됐으면 마음이 이제 평온한 상태에 충실했던 게 에피쿠로스예요. 방송하거나 외부로 이렇게 강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 조회수에 민감한. 조회수 민감한. 조회수 네. 민감한. 아, 네. 그게 신경 안 쓰면 이상한 거지. 혹시 아침마다 자기 이름 검색해 봅니까? 아침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 네. 매일 해요 지금. 하루에 한 다섯 번씩 합니다. 모든 사이트 다 뒤져가지고 인터넷에 김종익은 건강한가 살아있는가 찾아보다가 좀 약간 뭐 비아그린이나 이런 걸로 하면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밥도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내가 위경련이 한번 심하게 한 거야. 이런 게 바로 마음의 불안이 오고 몸의 고통이 오는 거야. 내가 진짜 누려야 될 쾌락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향유하고 싶어하는 권력, 명예, 많은 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이 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 마음의 불안이 없고 몸의 고통이 없는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이거를 앞으로 평생 안 까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영어에서 A가 붙으면 부정한다,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타락이 없다. 타락이 없다. 아타락시아. 아 대박. 이 표정이 수강생들 표정이에요 지금. 제 또 시작이구나. 저 하나 말해봐도 될까요? 어떤 거요?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아. 시아시아 이런 거 어때요? 아타락 시아시아. 해보세요 이거. 아, 그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줬어요. 해보세요. 아타락 시아시아. 이런 에피쿠로스의 정신적 쾌락이 19세기 근대까지 이어집니다. 그 19세기 영국에 정신적 쾌락을 이야기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명언이 꽤 유명한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누구? 누구지? 이 사람 명언 아니지만 너 자신 알라. 나 알아요. PTSD 올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렇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그렇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예요. 아,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원래 명언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이 있는데 뒷부분에 한번 읽어주시면.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물론 이런 이야기 하면 본인이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고상한 척 하는 거죠. 본인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가 보다라는 비판도 받긴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사람의 의의는 어디 있냐면 19세기인데요. 남녀 불평등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거를 비판하고 썼던 미래 책이 여성의 예속 종속이라는 책이에요. 남성의 종속된 삶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식,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여성들도 이런 고상한 쾌락 추구할 수 있다. 이랬던 미리 본인이 사랑했던 부인이 있습니다. 네. 테일러 부인이라고. 네. 미리 썼던 책, 정말 유명한 책이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자유론의 서문에 보면 이 책은 내 것이자 그녀의 것이다 라고 서문을 시작합니다. 지적 능력을 그러니까 밀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19세기 때 철학자, 남성 철학자가 본인의 책 앞에다가 본인의 와이프에 대한 헌정시 같은 걸 썼다는 것도 참 대단했던 그쵸. 거죠. 결국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정신적 쾌락의 요소를 생각해보면 밥 먹고 음악 듣고 좋지만 그걸 함께 할 수 있었던 친구를 이야기해요. 밀도 본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지적 동반자. 이러한 사랑의 정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BTS랄지 NCT 분 같은 스타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오늘의 주제 뭐라고요? 두 글자? 쾌락. 쾌락! 쾌락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신적 쾌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친구, 사람 누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철학자분들은 스윗하신 건지 철학이 궁금해졌어요.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좀 추구하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죠. 밀 이 사상가가 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또 놀랍기도 하고 아주 네,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었네요. 저도 오늘 여기 끝나고 나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